자, 이번에는 12번째 SQL입니다. 우리 앞에 시간에서 우리 DBMS라는 걸 배웠고, 거기에서 3단계 언어가 기억나실 거예요. 정의, 조작, 제어. 바로 이 3단계 언어를 그러면 실제로 DB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적용을 하고 실행할 할 건지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바로 SQL이고요. 얘는 명령어입니다. 실제로 이제 DBA, 여러분들이 DBA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얘네를 코딩을 해서 핑을 날려버리면 그거 해당하는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얻거나 넣거나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SQL에 대한 것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뭐 요즘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영어 하는 거 보면 저는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배웠을 만한 단어들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애들이. 근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SQL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우리 관계 데이터 연산이라 그래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SQL이라고 하는 것이 이두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이 관계 데이터 연산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SQL은 실제 구현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가 됩니다. 실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아직까지 이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SQL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얘네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꼼꼼히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한 문제씩 출제가 되긴 하지만 그한 문제가 여러분들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관계 대수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보 처리 기사에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관계 대수는 절차적인 언어다. 그리고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인 언어다. 요게 두개 구분하는 거예요. 자, 핵심 포인트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근데 얘네를 또 외우기가 또 어렵단 말이야.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 대절버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 관계 대수는 절차적 언어구나. 그래서, 아, 그래. 대절버스. 대절.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조작을 위한 연산집합으로 피연산자와 결과가 모두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집합 연산과 순수 관계 연산으로 구분되고 질의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연산 순서를 명시한대요. 그래서 종류에는 우선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그다음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곱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기호로 나와요. 기호로. 그래서 셀렉션이라고 하는 셀렉트라고 하는 거는 레코드 있죠. 레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레코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행이라고 하죠. 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써야 돼요. 각 모델별 용어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레코드라고 우리가 앞에까지는 했어요. 레코드. 근데 얘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튜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행들을 검색해 낼때 쓰는 것이 바로 셀렉트가 되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속성 바로 열을 우리가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얘는 이제 시그마를 사용해요. 얘는 파이를 사용하고요. 조인은 뭐냐면 학생 테이블과 뭐 학과 테이블 혹은 교수 테이블을 서로 연결할 때 쓰는 조인이고요. 조인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뭐 정보 처리에는 얘네가 어때요? 기호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와요. 1년에 한번 정도? 3회 보면 한번 정도. 그러니까 사무자동화가 결국은 같은 시행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최근에 들어가는 문제들 보면 정보 처리에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뒤에 3과목에 가면 또 운영체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4과목에 이제 정보통신계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정보처리 산업기사랑 문제가 똑같이 출제됩니다. 완전히 100% 똑같이. 순서도 똑같이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정보 처리 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정보 처리에서 많이 출제됐던 애들은 결국은 사무자동화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애들이다라는 거를 예, 설득시켜 드리는 거예요. 설득. 자, 그렇다는 거고 디비전은 나누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 다행히 또 표가 표로 그려져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셀렉트 이렇게 하게 되면 셀렉트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것이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 레코드, 이 바로 이 튜플, 요거를 가지고 올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야, 거기에서 그 중에서 내가 기호라고 하는 열, 기호라고 하는 속성을 가져올 거야 하면 얘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연결할 때 디비전, 뭐 이런 건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집합연산자는, 이건 뭐 우리 집합은 요즘에 언제 배우나요? 저는 중학교 때 배운 걸로 기억나는데, 이 집합연산 아시죠? 합집합 모두 다. 교집합은 두개 공통된 것만, 차집합은 메인에서 서브를 뺀 것, 나머지 교차곱, 요거는 조금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교차곱은 AB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이 있고요, 또 하나의 테이블에 뭐 BC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를 교차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AB 이렇게 가져오고 AC, 그다음에 B, BB, 그다음에 BC.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서 가져오는 걸, 얘를 다른 말로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간단히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바로 요 기호가 좀 기억하고 계시고, 셀렉트는 어떤 건지, 프로젝트는 어떤 건지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관계 해석은, 얘는 뭐야,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라는 것만 정의하는 비절차적인 언어 가 되는 거고요. 언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방법이 되겠죠. 얘는 이론이니까. 수학의 프리디케이트 캘큘러스를 기반을 둔대요. 얘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마 수학과 분들은 알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튜플 관계 해석이나 도메인 관계 해석 이런 데 우리가 이론을 갖다 쓴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SQ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애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Query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질의예요. 질의. 질의라는 거는 DB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야, 뭘 줘? 아니면 이거 네가 넣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질의, 한국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되나요?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되죠? 자, Structured Query Language, 얘는 구조적 질의 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에서 표준 질의어구 종류에는 정의어, 조작어, 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DD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쓰는 거예요. 혹은 테이블을 삭제할 때, 대상이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관계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표입니다. 표. 얘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릴레이션이고 표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면 쉽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얘를 정의, 변경, 삭제에 사용되는 언어인데, 그 대상이 바로 테이블이나, 테이블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논리적 데이터 구조와 물리적 데이터 구조를 정의한대요. 논리적 데이터 구조와 물리적 데이터 구조 간의 사상.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번역한 결과가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된대요.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이게 자료가 들어있잖아요. 얘를 누가 관리해요? DBMS라고 하는 애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DBMS가 관리할 때 필요한 애가 뭐가 있냐면, 이 DB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차례라든지, 인덱스라든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지 빨리빨리 찾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우리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메타데이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정보 처리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그래서 결국은 뭐야?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정보에 대한 기록 혹은 색인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메타데이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명령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create, alter, drop. 딱 보시면 아시겠죠? create는 우리 테이블이나 뭐 이러한 애들, 스키마, 도메인 이런 애들 다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의 구조를, 뭐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에는 뭐 학번이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걸 구현하는 것을 실제 표를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애가 바로 크리트고요. 그 다음에 이 알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야, 여기다가 열 하나만 더 추가하자 라고 할때 얘를 변경할 때 쓰고요. 드롭은, 야, 이 필요 없어 지워버려 할때 쓰는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세 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조작어에서 또 삭제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딜리트예요. 걘 대상이 튜플입니다. 레코드를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 나오는 애들은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요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요거 구분할 때좀 헷갈렸었어요. 아니, 야, 여기에도 드롭이고 저긴 딜리트인데, 뭐, 이게 헷갈리는 거야. 드롭과 어디서 쓰는지. 근데 대상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는 테이블, 바로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조작어는 레코드, 바로 튜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크리트 테이블 해가지고 그 문법이에요. 그래서 크리트 테이블, 테이블 이름. 그래서 야, 내가 학생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학생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열 이름을 쓰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학번, 컴마, 이름, 컴마, 주소, 아니면 뭐 전공 뭐 이렇게 해서 쭉 써나가면 되고요. 우리 기본키라는 거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야, 이 중에 학번이 기본키야라고 해서 여기다가 학번 이렇게 쓰면은 기본키로 정의가 돼요. 얘 유니크는 뭐냐면 대체키예요. 대체키. 예? 대체키. 그다음에 얘는 외래키. 그다음에 얘는 외래키에서 연결되는 그 테이블. 여기는 테이블이고 얘는 이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게야 문법이 아니, 테이블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뭘 가져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애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어법만 봐도 알잖아. 어순만 봐도 알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뭐죠? 그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순이 달라요.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야, 열을 가지고 와. 저 테이블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I'm a boy. 나는 소년이다. 근데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 소년이야 이렇게 얘기해. 아, 그건 어순이 똑같은가? 아무튼 영어하고 우리나라는 그 어순이 반대인 거 아시죠? 아, 그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얘는 삭제 옵션이고 갱신 옵션이고 얘는 이제 제약 조건이라고 그래서 이 테이블에 그 도메인이나 이런 거 설정할 때 우리가 체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필드에 어떤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얘가 바로 이제 도메인 설정이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단순하게 이제 크리트 테이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크리트 테이블이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프리머리 키는 바로 기본키를 설정하는 거다 정도까지. 뭐좀더 알겠다 그럼 리퍼런스, 바로 얘가 참조하고 있는 메인 테이블은 누구냐? 이거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 도서에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근데 뭐 간단히 정리만 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알터 테이블이에요. 얘는 알터 테이블은 뭐 하는 거라고요? 표의 구조를 변경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애드가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애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예요? 아, 새로운 열을 하나 추가하는 거다. 얘는요? 열 이름을 변경하는 거다. 아, 드롭은요? 아, 얘는 열 해당하는 열을 삭제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 선생님, 좀 전에 우리 배운 거, DDL에서 이것도 헷갈리는데요? 아, 똑같아요. 대신에 이 하위에서 또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drop 같은 경우에는 삭제예요. 삭제.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정보 처리에 자주 나오는 애가 이 cascade라는 애와 restrict예요. 이 cascade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얘는 연결이, 만약에 다른 테이블과 얘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연결된 애에 테이블이나 애도 모두 다 삭제하거나 갱신해줘라 이 얘기예요. 캐스케이드가 뭐예요? 연쇄 작용이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삭제할 요소가 다른 개체에 참조 중이면 걔도 같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리스트릭트는 만약에 다른데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다른 애한테 영향을 줄수 있잖아. 다른 테이블에 다른 정보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에는 야, 그건 안 돼! 할때 쓰는 게 바로 리스트릭트가 됩니다. 이두 가지.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DML이에요. 조작어.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삽입 삭제에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애가 되는 거고요. 얘는 첫 번째 이제 셀렉트. 우리 앞에서 우리 관계대수에 나왔던 애들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셀렉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튜플을 검색할 때 써요. 이 튜플이라는 게 우리 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또 다른 말로 레코드라고도 한다. 대신에 이제 우린 여기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얘를 튜플로 부른다. 아셨죠? 자, 이제 기본 구조는 셀렉트, 그 다음에 속성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가 있다 치자. 표가 있는데, 여기에 학번이 있고요. 여기에 이름이 있고요. 여기에 뭐 점수가 있다 치자. 응? 그래서 레코드들이 막쭉 있다 치자고요. 이렇게. 이랬을 때 얘는 뭘 가져오는 거예요? 얘 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레코드를 가져온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속성명이라고 하는 이 바로 이 필드명을 지정을 해주면 걔만 또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학번 이렇게 쓰게 되면 학번에서 내가 조건 지정한 애에 애가 나오는 거죠. 야, 3번 가져와. 그러면 3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근데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이 백설 기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열을 다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특정 열을 따로 검색하겠다. 특정 열의 특정 레코드. 2차원적인 검색을 하겠다 했을 때는 속성을 적고요. 그렇지 않을 땐 보통 일반적으로 에스터리스크를 줍니다. 자, select from이에요. 어느 릴레이션에서 가져올 거고 where 조건. 아, 선생님, 조건인데 왜 where이에요? 우리 where은 어디 어디에, 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왜 그래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에 의해서 참조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where를 쓴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roup by라고 하는 애는 이 조건 중에
그룹으로 묶어서, 야, 학과가 전산과인 애들만 모아라. 뭐, 이렇게 하는 조건을 줄때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해가지고, 야, 어떤 거를 기준으로, 야, 학과를 기준으로, 야, 조건은, 해빙절은, 야, 학과가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과 이렇게 지정하면, 그룹이 한 번에 잡혀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야, 전산과의 학생들의 뭐, 총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룹해가지고 합계 내야 되잖아요. 평균 내야 되고. 이럴 때 쓰게 됩니다. 자, 오더바이는 이제 정렬할 때 씁니다. 요건 기억하세요. 쉬운 내용인데, 종종 출제되고, 얘도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요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애들. 이건 삼자동화가 아니라 이제 정보 처리입니다. 아직은 지금 얘네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나올 건데, 예상컨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바이절의 이 해빙절이라는 게 뭐냐면, 그룹바이절의 조건절이에요. 얘가. 아, 선생님, 여기도 저 조건인데요. 그래서 일반 기본 조건에는 where를 쓰고요. 만약에 그룹 하위에, 얘가 이제 해빙은 또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잖아. 야, 어느 위치에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얘는 바로, 뭐야, 그룹 바이절 내에서의 조건절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 자주 나와요, 이게. 어? 야, 해빙절은 어디에 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 그룹 바이 하단에 조건으로 사용된다. 또, 오더바이도 또 자주 나와요. 오더바이 뭐야? 얘는 정렬이에요. 오더라는 게 주문이죠? 야, 주문 순서대로. 그래서 이 ASC라고 하는 건 ascending 아시죠? 오름차순이고요. 얘는 descending 해가지고 내림차순이에요. 요거 구분하는 것도 기억하셔요. 자, 그다음에 distinct 얘도 이제 정보 처리에는 나오는데 이 distinct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뭐 내가 이름을 검색했어요. 이름 중에 뭐 점수가 조건은 점수가 뭐 90점 이상인 애들 이렇게 했더니 입안에 또또 또 마침 때마침 동명이인이 있는 거야. 어? 그랬을 때 동명이인일 때한 명만 딱 표시하는 거죠. 사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제가 예제를 좀 잘못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중복된 튜플이 있을 경우, 중복된 레코드가 있을 경우에 한 번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서트는 삽입할 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산업기사 정도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기사가 아니라 산업기사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이건 너무 좀 유치한 문제긴 하지만 이 전치사예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Select from. 자, insert는 넣는 거니까 이게 select는 어디 어디에서 가져오니까 from 되는 거고요. insert는 어디 어디에 넣는 거니까 insert into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values예요. values. 이게 값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테이블 명하고 속성명을 쭉 나열을 하고 이 속성명 개수에 맞게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니까 야, 내가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왔어. 그러면은 학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름 이렇게 넣으면 여기다 학번 3번 이름 개똥이 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거를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요까지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에서 S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는 값들이 여러 개니까 매일 유지가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바로 있는데 얘네도 이제 다음 장에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다 보고 그다음에 한 번에 볼게요. 자, 딜리트는 삭제할 때 쓰고요. 딜리트 프롬 어디 어디에 있는 걸 지우는 겁니다. 자, 업데이트는 갱신하고 세팅하는 거죠. 업데이트 셋 이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가끔 틀린다. 자. 다음 이번엔 DCL이에요. DCL은 우리 제어나 무결성 제어 또는 어떤 거예요? 병행 제어, 그 다음에 보안 제어 이런 걸 하죠. 그래서 불법적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무결성을 유지하거나 병행 제어를 할때 씁니다. 그래서 다음 중 DCL이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그룹이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자, 커밋하고 롤백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결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얘는 보안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결성 혹은 이제 얘는 병행 제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떤 데이터가 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캐시기에서 돈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제가 꺼내기 전에 문이 열리기 전에, 돈그 서랍 문이 열리기 전에 ATM기가 전원이 뚝 나가가지고 돈이 못 찾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돈을 막 쉬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아, 내 통장 계좌에서 이미 100만 원이 차감이 돼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써드릴게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트랜스 액션이에요. 한 번에 붙여서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랜스라고 하는 건 교환이고 액션은 행동이잖아요. 하나의 교환하는 단위는 뭐야? 원자성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돈을 꺼내기 전까지는 아직 이 트랜잭션이 완성이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롤백으로 가는 거예요. 롤백. 야, 다시 돌려. 야, 너 통장에서 100만 원 뺐다는 거 표시하지 말고, 야, 안뺀 걸로 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롤백이 되는 거고요. 이게 서랍이 열려가지고 돈을 딱 꺼내서 서랍이 닫히고, 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승인해줘. 야, 끝났어. 야, 통장에서 100만 원 빠졌어. 이렇게 딱 해주는 거죠. 요게 바로 커미카 롤백. 요겁니다. 무결성 병행제어에 사용되는 명령어고요. 네, 그랜트하고 레버커는 보안이에요. 야,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랜트는 수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리버커는요, 얘는 해고하다는 의미가 있죠. 해제하다, 그지? 자리를 뺐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밑에는 없나 봐요. 쭉 비어 있네. 자, 이렇게 넘어가서 이번에는 또 이제 그 SQL이 다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DB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뷰하고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건데 우선은 좀 전에 우리 시스템 카탈로그는 잠깐 봤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까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애와 메타 데이터가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데이터 사전은 결국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애죠. 얘를 다른 말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그래요. 야,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정보. 그래서 메타데이터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쉬운 내용인데, 이게 사무자동화가 정보 처리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건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메타데이터 써드릴까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라는 게 책으로 보면 앞에 차례 정도예요, 차례.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모아놓는 애를 우리가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이것도 정보잖아요. 그지? 이것도 정보야. 그 정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다 기억하세요.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 아주 이건 뭐 기능사 정도 수준의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그리고 또이 뷰라고 하는 애도 굉장히 아주 아주 중요하고 아주 자주 출제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라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라면 바로 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도목넷에 오셔서 질문 게시판을 보죠. 질문 게시판에 보니까 목록이 쭉 나와요. 이게 실제 DB에서 바로 가지고 온 거는 맞죠. 근데 어때요? 가상의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가상의 형태로 가져와요. 그래서 얘를 우리 뷰라고 합니다. 보는 거예요, 그냥. 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때요? 사용자에게 접근을 할 수, 실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는 것을 우리 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본 테이블에서 얘네만 뽑아서 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얘네를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그 액세스에 가면 쿼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쿼리. 쿼리는 뭐냐면 원 테이블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뽑아올 수가 있거든요. 얘네를 우리 가상 테이블 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뷰의 생성 시에 크리트 문, 검색 시엔 셀렉트 문, 제거 시엔 드롭 문을 쓴대요. DDL을 쓰는 건데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얘는 그 알터가 없어요. 알터가 안 됩니다. 테이블은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얘 있는 가상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뷰는요 알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알터를 쓸수 없고 구조를 변경하고 싶으면 드롭한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트해야 돼요. 아셨죠? 그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자, 뷰를 이용한 또 다른 뷰를 생성 가능하고 하나의 뷰 제거 시그 뷰를 기초로 한 베이스에 있는 애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자, 뷰 위에 또 다른 뷰를 정의할 수 있어요. DB에 있는 보안 측면에서 뷰를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다 뷰에 의해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제공하고 사용자 관리 편의성, 접근 제어 통해서 보안을 제공하고요. 알터 뷰는 정의 변경이 불가능해서 드롭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삽입 갱신 삭제의 연산에 제약이 좀 따르게 된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 얘는 시스템이 자신이 필요한 여러 가지 객체,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접근 권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하고요. 메타데이터라고도 해요. 그 안에 내용들이 메타데이터니까. 시스템 카탈로그 자체도 시스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SQL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시스템 카탈로그를 직접 갱신할 수는 없고 누가 하는 거예요? DBMS가요. 얘는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자, 사용자가 SQL문을 여러 가지 객체 변화를 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DBMS가 갱신을 하게 된다.
자, 키의 종류. 우리 앞에 시간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슈퍼키 같은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속성으로 혼합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얘는 유일성을 보장하지만 최소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왜? 속성을 두개 이상 혼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후보키를 만들 때는 어때요? 최소성이 보장이 돼야지 후보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 많은 애 중에, 우리 그 대통령 선거하면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제니까, 그리고 또, 뭐야, 국회의원들 뽑잖아요. 국회에서, 각 당마다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뭐, 경선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럼 경선을 해서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한 당에서. 그지? 바로 이 키, 슈퍼키는 그러한 아주 군소 여러 명들, 보통 경선에 10명 이상씩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한 중간 이렇게, 페이스, 러닝 페이스라고 하나? 뭐라 하지? 러닝 메이트, 뭐라고 하네. 한, 그 용어가 있던데? 가다가 중간쯤 되면은 몇명 그만두고 나저 사람 지원할 거야.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슈퍼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냥 잡다한 것들이고, 후보키는 그 중에 하나 딱 꼬는 거죠. 그래서 골라가지고 대통령이 각 당에 한 명씩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소성도 보장을 한다는 거. 자, 기본키는 이제 후보키에서 대표로 선정된 애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널값과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중복값, 중복 레코드 불가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튜플을 우리가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특별이에요. 얘를 쓰는 이유는 레코드, 바로 튜플을 식별해내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중복된 레코드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학번이 동일한 애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널값이라고 있는 거는 아예 빈 값이에요.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대체키는요, 바로, 위에서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자, 외래키는요, 외부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애. 또 중요한 애입니다. 이제 무결성에는 이제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키에는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반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예요, 얘는. 정보 처리에서는 빠지지 않고 거의 회당 한 번씩 나오는 애예요. 자, 참조 무결성은 얘는 외래키예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헷갈리는 건 아니고. 자, 얘는 잘 써야 돼요. 자, 여기 학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름이 있어요. 자, 학번이 있는데 여기 1번, 2번, 3번이 있고요.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는 이거 학생 테이블이거든. 이 학교에는 총 3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성적 테이블이 따로 있다 치자고요. 수학 성적이라고 하자. 자, 수학 성적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학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여기에 1, 2, 3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지? 그리고 여기에 점수 해가지고 90점, 80점, 50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4번이 들어갈 수 있어요? 4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아니, 우리 학교에는 4번이 없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지? 그 얘기예요.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 바로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가 이제 외래키가 되는데, 이 외래키에는 이 메인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 외의 값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학문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자, 보겠습니다. 5년이라고 하니까 또 깜짝 놀랐는데 5년, 그 5년 걸렸겠니? 자, 말이 그런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그랬어요. 생성하거나 변경할 때 쓴대요. 뭐야, DDL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SQL문의 의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Select니까 레코드 검색해오는 거네요. 자, HK하고 NM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 모였어요. 앞에서 예, 속성 부분이었죠. 이 from은요, 이 뒤에 있는 애는 테이블이에요. 그게 결국은 테이블 IPSI에서 속성 HK와 NM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Select 삽입? 아니에요. Insert 아니죠. 추출하라죠. 삭제? Delete 아니죠. Update 아닙니다. 자, 다음에 관계대수 연산자와 기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아, 문제가 있군요. 자, select 좋아요, projection 좋아요, 개명 row라고 얘기하죠. join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이거 join이 되게 자주 나와요, 시험에. 이게 정보처리 기사 실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실기에도 얘가 나와요. join, 기억하세요. 예, 사무자동화에도 똑같이, 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예상 문제예요. 트랜잭션을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선언하는 SQL문은 됐죠?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주어진 일련의 속성 값들이 다른 릴레이션의 일련 속성이 반드시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의 릴레이션이 나타나는 주어진 일련 속성 값들이 다른 릴레이션의 일반 속성으로 반드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거? 뭘까요? 참조 무결성. 두개 테이블이 연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뷰를 제거할 때는 딜리트문을 쓴다? 아니죠. 드랍 쓴다 그랬죠. 뷰도 테이블 형태이기 때문에 테이블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나열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개체에 대한 명세에 관한 정보 관리, DBMS가 스스로 생성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 특별한 테이블 집합이다. 좋고요.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다른 말로 메타데이터라고도 한다. 시스템 카탈로그의 갱신은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SQL 사용자가 하지 않는다 그랬죠? DBMS가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리얼을 제거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